정유라 씨가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구금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송환 절차가 여러 가지인데 다들 한 번에 되기가 어렵다 이게. 가장 뭐 기대를 하는 건 자발적 귀국인데. 그렇죠. 자발적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거 아닙니까? 공항에 체포할 거 영장 발부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인도 거부소송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는 1년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네.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두세 달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 같고 네. 특검 수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제 법정에서 네. 그래도 외교부에서 나가서 요건 무효화 조치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불법 체류로 바꿔서 추방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데 물론 국가 간의 절차라는 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쪽에 통보를 했고 외교부가 무효화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이나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정유라가 어제 그 통보를 받았고 예. 일주일 내에 여권을 반납하도록 돼 있고 예. 반납을 안 하면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분증 없이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꼭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어쨌든 절차니까 기간을 주는 거니까. 지금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어차피 반납 의사 있는지 없는지 바로 물어본 다음에 없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상적인 경우처럼 일주일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나마 빨리 한 거예요. 통상보다. 눈치 보면서 빨리 했겠지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절차만 밟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저도 덴마크에서 제보 사진을 좀 받았거든요. 제보 사진. 네. 덴마크에서 제보 사진을 받았는데. 본인이 뭐 제보식이나 받을 만한.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는데 하긴 뭐 4대 천왕이니까요. 아마 뉴스공장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진이 뭐냐면 네. 기자들이 거기는 보도블럭에 아예 사유지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선을 그어놓더라고요. 그 자기 사유지의 끝에. 네. 사유지 네. 끝에 신기하던데 네. 그래서 아예 울타리를 못 넘어가서 울타리 바깥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고. 기자들이 그 집의 사유지 경계선을 표시하는 보도블록 색깔이 다른 네,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네. 그거는 기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을 텐데. 경찰들이 와서 네. 이거 넘어가면은 주거침입으로 체포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안에서. 근데 지금 보도에 나왔지만 승마 말 보조해 주는 사람 두 사람하고 네. 60대 아이돌 보는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네.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하는데 네. 누가 현지 법을 잘 알아서 이걸 주거침입으로 고소까지 하는 조치를 취했을까. 지금 종료라는 그 집이 없거든요. 아, 예리한 지적이네요. 아니 그 생각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변호사님. 예? 나이스. 이런 얘기도 해주실 줄 아는군요. 너무 아,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어디도 거론 안 된 얘기인데 처음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예. 제가 그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절차에 있어서 정유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배경을 아마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확실해 보여요. 어제 절차는 사실은 그냥 국선 변호인이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재판 자체는 국선 변호인은 이런 조치까지 안 하죠. 맞습니다. 돈 안 나오니까. 네. 예. 근데 이것까지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걸 챙기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 굳이 그 집을 기자들이 와서 초인종도 못 누르게끔 하고 주변에 돌아볼 수도 없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 집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분이 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누군가의 지시상 왜냐하면 그분은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아니 제 말은 네. 집안에 관련 서류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그럴 수도 있고요. 있어요. 그걸 인멸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유라 씨가 당연히 체포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닐 테니까 뭐 중요한 서류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어제 아까 이제 잠깐 뉴스 브리핑 때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누군가 전화로 지시를 한 거죠. 지시하여서 영어를 못하는 분이 주거침입죄를 신고한다는 덴마크 경찰에. 덴마크 경찰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보니까 현장 사진 보니까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대요. 이 울타리도 아니고 그냥 선인데 경계선 넘는 순간 체포하겠습니다라고.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영향력이 꽤 큰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그 덴마크 경찰이 확실히 인지될 정도의 항의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수준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예. 현지 법률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요. 누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다. 정유라 씨 발언들도 보면 굉장히 정교한 법적 조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이 근데 많아요. 근데 그게 예. 정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면 변호사가 조력을 한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정교한데 저희도 그런
도움을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디 가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전체 맥락을 짜맞추는 건 결국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네. 정유라 씨 어제 한 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떼놓고 그럴듯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묶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다급했고요. 다급하게 됐고. 다급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 개인이 사실은 그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거의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 정도 만약에 정말 아무런 조력을 받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면 사실 그런 답변을 못 합니다. 아무도. 근데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부정하고 특혜 같은 것이 몸에 배 있어서 본인이 받았던 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조금만 불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인지 부조화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할 정도의 거침이 없이 살았잖아요. 어디 대학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 그러니까 말 타고 싶으면 뭐 삼성에 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뭐 학점 나오는 거고요. 20억 정도는 받아 20억짜리 말 정도는 타죠. 저 말 하면 저 말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게 되게 이상했던 게 뭐 학교 내가 자퇴서 냈고 분명히 리포트도 안 냈는데 잘릴 줄 알았는데 다 점수가 말도 나왔다. 안 되죠. 이메일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교수가 존댓말 써서 이메일로 답장 써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가 나왔다고 말하려면 아무런 과제도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지금 정유라 씨가 변호사님? 갖고 있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얘기 너무 약올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결국은 이화여대 뭐 특혜 입학 학점 특혜 교수님들은 다 부인하다가 드디어 한 분이 구속됐고 이제 옥저옥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위증이 드러나거나 혹은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제목으로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업무방해는 무조건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네. 입학 이 업무방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네. 업무방해?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나 자기가 교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교수가 점수를 주는 건데 네. 점수를 내가 잘 주고 싶어서 잘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게 업무방해가 되느냐 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과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가 버렸을 때는 네. 이거는 학교가 준 권한을 일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네. 학과 행정을 네가 방해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의미가 아무리 거죠. 일을 맡겨놨다고 할지라도 아니 뭘 좀 했어야 점수를 주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설령 남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 엉망이라도 아 이건 정무라가 아니라 추상화야. 내 눈에 추상화로 보니까 A+ 줄래 하는 것과 레포트도 안 넣고 시험도 안 봤는데 나중에 시험지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이거를 점수를 준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범죄죠. 범죄니까. 그런데 네. 이 범죄가 지금 이인화 씨 소설가 네. 본명이 저도 잘 저도 몰랐는데 복잡해요. 유창석이었던가요? 뭐였지? 말씀 안 드리려 합니다. 누구였지? 유철근. 유철 아. 아니 중요하지 않고 어제 아니, 되게 그 이름도 모르면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은 아,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네. 예,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어요. 먼저 뭐냐면 이 사람이 받게 된 혐의가 되게 웃긴 게 지금 현재 사문서 위조를 교사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유라 이름으로 된 시험지를 사문서 위조. 그렇죠. 사문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유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되게 웃기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정유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정유라 이름으로 된 시험지를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허락 없이 만들었으니까 사문서 위조다. 아, 법은 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정유라가 피해자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변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정 씨의 부탁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위조가 아니다. 거꾸로. 예,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건데. 서로 먹이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근데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유라를 빨리 들어오면 폭탄 발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이 송환을 빨리 서둘러야 그렇죠. 정유라 씨 개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둬져 있을 네, 경우는 감금 상태에서 구금 상태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고 허점을 파고들면 그 논리가 이제 붕괴되게 돼 있거든요. 표준 답변 그렇죠. 넘어서면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혐의였으니까 이인화 씨는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무 방해도 있고 5년 이하고 사무소 위조 관련된 범죄는 다 10년 이하거든요. 그럼 세요. 15년까지 최고 올라가는 그런 범죄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 분보다 훨씬 더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학장 같은 경우, 김경숙 학장 같은 경우가 이 모든 거에 배후에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위증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이거는 거의 뭐 1년 있다 확보된 것 같고요. 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네. 이게 뭐가 이상이 붙은 거는 굉장히 무서운 센 거예요. 범죄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그 밑으로 못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10년 이하로 가면 한 달부터 10년 사이거든요. 네. 이분은 이것만으로도 벌써 10년이 확보가 된 셈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제가 그래 조언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빨리빨리 잡혀야 된다고. 이 한 번은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괘씸죄까지 붙을 판이고 거기다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다 화살표가 거기로 향하고 자진 있거든요. 자진 출두해서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백 자수하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10년에서 5년으로 제가 바로 그 순간에.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 거기는 다른 동네니까 하던 대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정유라 씨도 아까 잠깐 이제 법 쪽에서 말이 많은 게 업무방해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법정도 낮고 이걸로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 거니까 그렇죠. 과연 성립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던 정황 딱 SNS에 뭐라고 썼죠? 2014년 12월에 본인이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미리 하니까 알았다고. 미리 알았다는 것도 있고 시비를 좀 건다 그러면서 돈 있는 것도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렇게 부모도, 말했죠. 부모도 돈도 능력이라고. 이건 업무방해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치지 않은 일이 없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라 남겨진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진술 하나를 더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정유라 씨 입에서 권력도 능력이다. 그런 거죠. 이런 걸 끌어내면 네. 이게 어머니가 같이 한 일에 공범으로까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도 딱 초등학교 때 맞게 10년 올랐다. 전으로 끊어버린 거죠. 네. 그런 이게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가슴 아픈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아, 그 동네가 다릅니다. 동네가 달라가지고 거기가 험한 동네예요. 빨리 가서. 교수님들이 예. 변호사로서 일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있죠. 그렇죠. 가르쳐드리면 그게 저보고 틀렸대. 그렇죠. 법이 틀렸대. 그러면서 법이 틀렸다. 자꾸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강의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자기 논리로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어쨌든 먹혔으니까 교수까지 가셨기 때문에. 늘 가르치시다 보니까 네. 가서 검찰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세요. 네. 교수님들이 검찰 앞에 가서 제일 빨리 깨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걱정입니다. 수사에. 봤는데 전문가. 전문 피의자로서. 자,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충정어린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지열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년도 넘을 수도 있다. 아니, 법정형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빨리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오늘, 오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출연을 짧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난다. 빅 와야 되는 거예요? 빅 뉴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